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트레자입니다.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시원한 점심 메뉴 선택해가지고 즐겼으리라 보고 또 삼성의 이야기 한번 잠시 들려드리려 할게요. 요즘 매미 소리가 아주 기가 따갑도록 들리고 있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요, 매미. 그것도 일종의 소음 공해인 것 같은데 어쩌겠습니까? 여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증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요즘은 삼성하고 SK하고 뭔가 기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 경쟁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서로 자기가 1등이다 치고받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그런 현실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어요. 지난 26일하고 27일에 하이닉스하고 삼성의 2분기 그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이 있었어요. 실적 컨퍼런스 콜이 있었는데 이틀 내내 콘콜을 듣다 보니까 가장 많이 들리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HBM이야. HBM. 고대역폭 메모리인데 이 삼성하고 SK 모두 자신의 HBM이 업계 최고다. 그런 은근한 그런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싸움을 하고 있고 실제로 보니까 전 세계 HBM 시장에서 삼성하고 하이닉스의 그 점유율이 둘이 합쳐가지고 총 90%입니다. 엄청나요. 그러니까 90%면은 이렇게 수요 폭발이 전망되는 시장을 두 회사가 꽉 잡고 있으니까 더욱더 서로 견제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겁니다. 좋아요. 선의의 경쟁은 아주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경쟁을 해야지만이 기술력도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력도 올라가는 거고 서로 견제하면서 경쟁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HBM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그 미국의 마이크론까지 또 뛰어들고 있더라고. 진짜 HBM 1등은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앞으로 누가 주도권을 잡겠냐? 그게 가장 궁금한 겁니다. 누가 1등 할 거야?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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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래서 한번 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서로 자신들이 HBM 시장의 1등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번에 그 2분기 컨콜을 보니까 양사간 HBM을 둘러싼 맞짱이 있었어요. 맞짱. 맞짱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HBM이라는 게 뭐냐? 이챗 GPT와 같은 그 생성형 AI 서비스에 탑재되는 그 GPU 있죠. 여기에 필수적인 고성능 일종의 메모리야. 고성능 메모리. GPU가 아무리 고도화돼도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고성능이나 고용량의 그런 HBM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AI 서비스 활성화에 따라서 그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지난 26일에요. 진행된 실적 발표 컨콜에서 고객들 피드백을 보니까 그 타임 투 마켓, 빠른 시장 대응 능력이라고 하죠. 그 관점에서 볼 때, 그 제품 완성도, 뭐 양산 품질, 뭐 필드 품질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 보니까 하이닉스가 좀 가장 앞서고 있다, 뭐 그렇게 확인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이닉스가 HBM 시장 초기부터 오랜 기간 동안 그 경험과 기술의 경쟁력을 축적해 왔다고 하죠. 그 시장을 계속해서 선도해 나갈 거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 자신들이 HBM 시장의 원조이자 최고라는 주장입니다. 다음 날 삼성도 가만히 있진 않아요. 삼성도 가만히 있진 않는다. 업계 최고 수준의 성능과 용량이라는 그런 표현을 콘콜에서 여러 번 썼어요. 삼성은 당사는 HBM 시장의 선두 업체로서 HBM2를 주요 고객사한테 독점 공급하고 후속으로 HBM2E도 제품 사업을 원활히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세대인 HBM3죠. 여기에서도 업계 최고 수준의 그런 성능과 용량으로 고객들과 협의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조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HBM 시장 내 메이저 공급 업체로서 지속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업계 최고의 HBM 생산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을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는 전년 대비 2배 수준인 한 10억 기가비트 중반을 넘어서는 고객 수를 이미 확보했고요. 24년에는 HBM 생산 능력을 올해 대비 한 최소 2배 이상 확보 중이라고 밝혔어요. 앞서서 반도체 부분을 이끌고 있는 경계현 부문장도 하이닉스가 아닌 삼성전자가 HBM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언급을 합니다. 경기한 사정이 그래요. 삼성이 선도하는 거야. 니들이 아니야. 나야 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 사장이 이제 이달 초에 임직원 대상으로 진행된 위톡에서 삼성의 HBM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여전히 50% 이상이다. 강조합니다. 우리가 50% 이상인데 우리가 1등이지 누가 1등이야? 그런 이야기예요. 이 사진 속에 보이는 게 이게 차세대 HBM 제품을 말합니다. 로드맵상으로 보니까 하이닉스는 약간 좀 한발 빠른데 하이닉스가 내년 상반기 5세대 제품인 HBM3E도 양산에 돌입하고 26년에는 6세대 제품인 HBM4를 양산할 계획이라 하죠. 삼성도 5세대 제품에 해당하는 HBM3P를 24기가 바이트 기반으로 해서 올 하반기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출시는 제품 공개와 같은 것이어서 양산의 전단기로 풀이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 보니까 지난해 글로벌 HBM 시장 점유율이 하이닉스가 50%, 삼성 40%, 마이크론 10% 이렇게 봐요. 올해 경험을 보니까 하이닉스가 53%, 삼성 38%, 마이크론 9% 등으로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트렌드포스나 여기에서 보면 또 달라. 또 보면. 그 점유율이 좀 다른 건데 하여튼 경 사장은 자기가 50% 넘는다고 하니까 하여튼 삼성은 그 하이닉스에 이어서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 3위인 마이크론 있죠. 마이크론 삼성 하이닉스 이어서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깜짝 발표를 합니다. 26일 날 바로 자사의 HBM3 제품이 업계 최고 속도를 구현했다. 성공했다. 뭐 그런 건데 이 마이크론의 8단 24GB HBM3 젠2인데, 이게 기존 제품 대비 최대 50% 개선된 초당 1.2TB 이상의 속도를 달성했다고 하죠. 전력 대 성능비도 2.5배 이상 개선됐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더라는 거죠. 마이크론은 이번에 8단 24GB HBM3 젠2 제품을 사용하면은 대규모 언어 모델의 훈련 시간을 30% 이상 단축시킬 수 있대요. 또한 그 100만 개가 아니라 1000만 개의 GPU가 설치된 AI 데이터 센터의 경우 HBM 큐브당 5와트의 전력 절감 효과를 볼수 있고 5년간 최대 5억 5천만 달러 운영 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마이크론은 24년 1분기에 12단, 12단의 36GB 모델의 샘플링을 시작할 거고요. 26년에는 이후에 이제 차세대 그 HBM 메모리는 최대 한 64GB 용량의 초당 2TB 이상의 대역폭을 구현하겠다. 그런 포부도 밝혔습니다. 이번에 마이크론 발표가 관심을 모은 거는 그 HBM3 제품이 현재 하이닉스가 독점 양산하고 있는 이 4세대 제품이더라고요. 4세대. 그래서 마이크론은 전체 HBM 시장 내에서 약10% 내에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데 아직 샘플 단계인데 삼성과 하이닉스와의 기술력 차이를 극복해서 최고 속도의 HBM3를 만드는 데 성공한 거죠. 하이닉스는 2013년부터 HBM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 유일하게 HBM3를 양산하고 있어요. 특히 챗GPT에 들어가는 엔비디아의 GPU에 HBM3를 독점 공급하고 있어서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그 경쟁사의 추격은 더욱 거세질 것 같네요. 마이크론뿐 아니라 이제 삼성전자가 올 4분기부터 엔비디아에 HBM3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HBM을 둘러싼 반도체 기업들의 이제 각축전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워지네요. 과연 누가 1등할까?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저는 삼성이 1등할 것 같은데, 뭐 삼성전자가 충분히 잘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도 잘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마이크론이 또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잘하는데, 각각 그 제품의 특징들이 있을 거예요. 서로 그 특징들을 이제 장점화 시켜가지고 강점화 시키겠지.
앞으로는 이 시장이 상당히 커질 것 같아요. AI 시장.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HBM도 엄청나게 팔릴 것 같다. 많이 팔리면은 당연히 이전 영업 실적, 영업이익, 매출 커지겠죠. 좋은 날만 남았습니다. 좀만 참고 기다려 봅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